오늘은 2022 미래 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ESG에 투자 기회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미래 지도라는 책은요, 이상우라는 증권 출신 전문가가 쓴 책이고요, 65만 유튜브의 유튜버라고 합니다. 투공이라는 곳에서 대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은 ESG가 대체 무엇이고, 왜 ESG에 투자 기회가 있는 건지 제가 짧고 굵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G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지속 가능 경영 및 투명한 지배 구조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ESG 개념이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성장만 추구하던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 환경 오염, 인권 침해, 분식 회계,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2030년경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100에서 130조 달러로 천문학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 자산의 약 95%가 ESG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G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엔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 해가지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각 약자입니다. ESG라고 그냥 말을 하면은 와닿지 않은데, 그냥 한 번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하는 지표가 ESG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뭔가 숫자로 증명되고 기업의 뭐 자산이나 부채, 뭐 수익, 뭐 이런 걸로 기업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ESG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 외에 비재무적 사항들을 체크하는 게 ESG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환경이니 사회니 지배구조니 이런 걸 조금 뭐 와닿지 않으셔도 아 비재무적으로 평가하는 게 ESG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사실 비재무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은 뭐 기후변화, 탄소 배출, 뭐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환경오염, 환경 규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S 사회라는 측면을 보면은 뭐 고객 만족, 지역 사회 관계,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공급망 관리, 인권 성별 및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라는 항목에. 그리고 또 G 보면 지배 구조 보면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기업 윤리, 뇌물 및 반부패, 로비 및 정치 기부, 공정 경쟁 해가지고 이 ESG에 뭐 별의별 게다 포함이 돼요. 그동안에 어떤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때 뭔가 단순하게 뭐 이야기하던 그런 지표들이 아니고 완전히 좀 기업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이 ESG라는 것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ESG를 생각할 때는 그냥 아 비재무적으로 기업을 평가하겠다는 얘기구나, 비재무적 요소들을 일컫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SG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꾸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숫자, 회계 수치로 책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ESG가 왜 중요하냐? 왜 과거에는 별로 얘기 없다가 왜 ESG가 중요해지고 있느냐?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SG 요소 강화 규제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이 ESG 요소, 아까 말했던 뭐 사회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디젤차 퇴출, 뭐 전기차가 점점 확산하는 것도 이런 ESG 요소 강화 규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두 번째는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입니다. 투자를 하는, 자산을 굴리는 기관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기업이 ESG를 잘 지키고 있는지, ESG적인 요소가 정확하게 뭐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 많이 보고 있고 더 높은 ESG 수준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업 평가 ESG가 반영됩니다. 신용평가사에서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고 부채가 얼마나 있고 갚을 능력이 있고 없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 외에도 이 ESG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그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반영을 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ESG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객의 ESG 요구 증대입니다. 여기서 고객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지갑을 산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살 때도 이 기업이 ESG를 잘 준수하는 기업인지, 지구의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물질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기업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뭐 오염물질을 일부러 막 배출했어요. 그걸 막 불매운동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의 ESG 요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ESG 강화 규제, 투자자 ESG 요구 증대, 기업 평가 ESG 반영, 고객의 ESG 요구 증대. 이 네 가지 요소 때문에 ESG는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ESG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그 단순하게 뭐 ESG가 뭐 지구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뭐 갑자기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서 뭐 ESG가 급부상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국제 정치학적인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포인트인데 미국과 유럽이 ESG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 왜 미국과 유럽은 ESG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제 요즘에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하잖아요. 그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명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지 국제사회가 동참도 해주고 그런 견제에 대해서 박수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막연하게 너 중국 너 싫어. 중국 너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너 견제할래. 이러면은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얻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ESG라는 걸 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한 거죠. 물론 ESG가 중국 견제용을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회적인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뭐 지금의 상황이 높은 수준의 ESG를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국제정치학적인 관계가 얽혀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체 ESG와 중국 견제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환경적인 측면을 볼게요. 극단적인 사례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 배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 요즘 막 고성장을 하면서 뭐 당연히 공장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오염물질 배출 이런 거 엄청 많겠죠. 당연히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겠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냅두면은 중국은 더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기업을 뭐 발전시키고 국가가 성장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뭐 지구적인 위협도 있고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뭔가 가격이라든지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거 지켜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켜보자. 지키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당연히 중국이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는 거죠. 그럼 뭐 100원을 만들 것도 당연히 환경오염 물질, 그럼 처리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200원을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당연히 중국의 그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가격 경쟁력은 아무래도 뭐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ESG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 쓸게 많아지는 거고 당연히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S는 사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노예노동, 대만 홍콩 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대만과 홍콩의 독립을 반대하고 있고 뭐 위구르족 탄압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너네 ESG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투자할 수 없어. 우리는 너네 기업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 너네 국가에서 대만이나 홍콩 탄압하잖아.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 G. G는 이제 지배구조인데 이 지배구조는 그 중국에서 국영 기업들 있잖아요. 다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중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시장적으로는 그 논리가 뭐 시장의 그 원칙에 따라서는 생존할 수 없는 기업도 중국이 국영으로 운영해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적인 측면도 굉장히 이제 ESG 기준이 올라가면서 반영되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의 기업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ESG에는 단순히 뭐 지구적인 위협이라든지 뭐 소비자의 그런 안목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관점이 좀 변화한 것들 이런 다양한 요인들도 있지만 그 요인들에다가 국제 정치학이라는 어려운 역학 관계,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ESG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은 충분히 중국의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SG는 여러분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강조될 거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급격하게 성장하면 할수록 미국과 유럽은 더 높은 수준의 ESG를 요구하게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국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뭐가 어떻게든 계속 성장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 ESG 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펼쳐질 거고 굉장히 기업들이 중요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이 ESG를 잘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엄청난 투자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ESG, 뭐 유튜브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ESG, ESG 사실 뭐 잘 개념 와닿을 수도 없는데,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ESG라는 것은 결국에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뭐 이익이나 자산이나 부채,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거 외에도 ESG라는 비재무적인 요소, 이건 역시도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하나의 평가 측정, 뭐 지표 기준이 되었다 라고 기억하시고, 이 ESG를 잘 지키는 기업이면 앞으로의 환경이라든지 경영 환경들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순탄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ESG를 잘 지키는, ESG가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은 그 기업들은 앞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경영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2022 미래 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ESG에 투자 기회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ESG 잘 눈여겨보시고요. 좋은 투자 기회 잘 잡으셔서 경제적 자유, 많은 부를 축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